속보입니다. 5월 13일 일본 야마나시현 동부 후지고코에서 규모 2.8, 전원의 깊이는 20km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지역인 후지고코는 후지산 인근 5개의 호수입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최근 후지산으로부터 동쪽 약 25km 지역인 남부초 지역에서 10여 차례의 군발 지진이 발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군발 지진이 발생을 한 곳은 후지산 근처 후지시와 후지노미야시 근처의 난부초 지역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5월 14일 일요일 일본 하치조지마 근해에서 연속 5번의 규모 5.9, 5.3, 5.9, 5.6, 4.7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최근에 도쿄 인근 치바현 강진과 후지산 근처의 지진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이유는 최근 일본 관동의 남쪽 이즈제도의 하치조지마 근해에서 지난달 4월 29일부터 무감 지진이 증가하고 있었으며, 하치조지마는 기억을 하시겠지만 3월 초부터 일본 전역에 강진을 발생시키는 매개체 역할을 했던 곳인데, 다시 4월 29일 이후 무감 지진이 도쿄에서 멀지 않은 이즈제도 하치조지마 근해에서 발생을 하고 있었으며, 이틀 전 5월 13일에는 도카라 열도에서 규모 5.1의 강진을 시작으로 해서 군발 지진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으며, 이것은 남북의 균형을 맞추는 지진이 오늘 이즈제도 하치조지마에서 발생을 하면서 큰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5월 1일부터 오늘 5월 14일 일요일까지의 일본의 지진을 살펴보면, 5월 1일에 오키나와 본섬 근해에서 규모 6.2, 5.2, 5.0, 5.4의 강진들이 발생을 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5일 후인 5월 5일에는 이시카와현 노토 지방에서 규모 6.3, 5.8 등의 강진이 발생했으며, 그후 최근까지 계속해서 이시카와현 노토 지방에서 군발 지진이 발생 중이며, 하루 뒤인 5월 6일에는 아오모리현 동쪽 앞바다에서 규모 5.5의 강진이 발생했으며, 5월 11일에는 남태평양 통가에서 규모 7.6, 전원의 깊이는 210km의 강진과 이 도쿄 인근 시바현 남부에서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같은 날인 5월 11일에 일본 오키나와 미야코지마 근해에서 규모 6.1의 강진과 홋카이도 히타카 지역에서 규모 5.4의 강진들이 발생했으며, 이틀 뒤인 13일에는 토카라 열도에서 규모 5.1이 발생을 하였고, 하루 뒤인 오늘 5월 14일에는 도쿄 주변 이즈제도 하치조지마 근해에서 연속 5번의 규모 5.9, 5.3, 5.9, 5.6, 4.7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오늘 하치조지마 근해의 지진이 불안한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3월 2일부터 3일까지 일본 이즈제도 하치조지마 근해에서 규모 5.1, 4.4, 3.9의 연속 3번의 강진이 발생을 한 이후, 다음 날인 3월 4일 이즈제도 이즈 오오시마 근해에서 연속 3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면서 일본 대지진의 도화선에 뿌리 붙은 형국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일본의 큐슈, 스루가 트로프와 사가미 트로프, 이시카와현과 니가타현, 살리코 해역, 홋카이도 등에서 강진들이 이어지다 지난달 4월 중순에 잠잠해졌으나, 다시 4월 29일 이후 이즈제도 하치조지마 근해에서 무감 지진이 증가하면서 다시 대지진의 도화선에 불이 붙은 형국이 되면서, 최근 지진이 다시 증가하고 있었는데 오늘 그 하치조지마에서 다시 연속 5번의 강진들이 발생을 하면서 일본은 이후의 상황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일본에 사시는 교민분들은 당분간 2주일 정도는 대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항상 대피를 할 수 있는 스탠바이 상태에서 일본 기상청의 지진 뉴스를 반드시 24시간 시청하셔야 하십니다.